네,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께 옛날 이야기 들어본 기억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09년부터 이야기 할머니가 어린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올해에도 이어지는데요. 어떤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지순영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도청 문화자원과의 지순영 주무관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먼저 네.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전통 문화의 세대 간 전승, 노년 세대의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문체부와 전라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이야기 할머니가 방문해서 우리의 전래동화, 옛날 이야기를 구현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야기 할머니가 직접 방문을 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만 56세에서 74세의 이야기 할머니를 35명 모집 중에 있고, 1년간 교육과 실습을 거쳐서 유아 교육기관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기존 이야기 할머니 173명과 함께 올해 사업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파견 기관이 해마다 늘어서 전년도 파견 기관은 371개소였는데, 올해는 400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야기 할머니 방문을 원하는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아 교육기관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도 그리고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활동하는 기관을 확대해서 좀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지역 전통 설화나 미담 등을 새롭게 발굴해서 지역 특화된 이야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순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